랜섬웨어의 피해가 국내에서도 발견되는 가운데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감염에 피해를 입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랜섬웨어는 몸값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뜻한다. 피해를 당한 곳은 영국 닛산 선덜랜드 선덜런드 공장과 프랑스 르노 상두빌 샌다우빌이며 슬로베니아의 노보 메스포 노보 메스포 공장도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생산이 중단됐다. 영국 르노 대변인은 이번 공격은 12일 저녁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각적인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는 있었지만 생산 라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진단과 점검 후 작업을 재개할 것이다. 또한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전했다. 랜섬웨어나 크라이네크리의 공격은 러시아 내무부, 영국의 국민건강보험관리국 등과 같이 국가와 기관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 국내 보안업체인 이스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주말 이틀간 약 2천여 건의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지나면 피해는 지금보다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고 우려했다.